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명물은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힐링지입니다. 현재는 사과나무 500주 미얀마 부사를 재배 중인데요.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사과나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조금 다음 장면에서 소개가 됩니다. 주변의 마을하고도 가깝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아주 전원주택입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기 때문에 과수원하기도 아주 적합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 아주 사과나무 관리하면서 되게 자장당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나무인데요. 현재 미얀마 부사 사과나무 500주가 재배 중이고요. 지난 작년부터 2023년도부터 부사 사과가 한창 수확 중에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부사 미얀마 부사 아주 사과 맛이 좋죠. 해가 잘 들고요. 상당히 나무가 많이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변이 산세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본 부동산까지 올라오는 도로는요, 3m 아스팔트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전기 모두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토지 옆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강력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역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총면적은 1543평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제가 가서 보니까 2년생 미얀마 부사 사과가 5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 용적률 80%인데요.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일종, 이종, 근생 모두 가능하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보전 관리 지역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이 수려한 산속으로 산으로 둘러싸여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적인 그러한 부동산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토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토지 좌측에는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상수도이고요. 그 좌측에는 전원 마을로 5, 6채의 산골을 전원주택 내지 농가주택이 등지를 틀고 있어서 아주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을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110m 지하 안반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힐링지, 그리고 사과나무가 500주 식재에 따라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귀농 귀촌하실 분, 또 공직생활이나 군생활을 마치시고 직장생활을 마치시고 귀촌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토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원주택으로도 적절하고요. 과수원, 또 아주 적절한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